자, 전자출판의 개념이다. 전자출판은 탁산출판이라고 합니다. 즉, 책상에서 바로 그냥 출판한다는 거예요. 출판하는 곳에 가면요, 책 만드는데, 책 만드는 사람이 그냥 컴퓨터만 있어요. 컴퓨터만 딱 해서 거기다가 바로 책을 막 씁니다. 그 탁상출판이에요, 탁상. 책상에서 만드는 출판이에요. 컴퓨터 이용 출판과 같은 의미다. 뭐, 탁상에 컴퓨터만 있으니까 컴퓨터로 다 한다는 거예요. 그 대신 여러분 한글 같은 걸로 책을 만들진 않아요. 물론 한글로 쳐놓은 걸 다시 그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걸로 옮겨가지고 내가 변환을 좀 시켜가지고 나머지 손을 좀 보면요, 가능해요. 그래서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. 한글 비슷하게 생겼어요. 탁상 출판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. 그걸 써가지고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. 뭐,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 뭐 하는 게 있어요.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런 걸 써가지고 합니다.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 전용 프로그램을 또 배워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딱책 만들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전자출판은 문자뿐 아니라 소리, 그림, 영상, 애니메이션 등이 복합적인 표현하다. 맞죠, 그죠? 종이로 출력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보면 그 사진도 있는데 사진 딱 클릭하면 크게 보기도 하고 또 뭔가 사진 같은데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. 그걸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? 동영상이 막 나옵니다. 책은 책인데 어떻게 해요?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막 소리도 나와요. 또 애들 동화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? 동화책에 있는 동물 그림 딱 누르면 막 호랑이 소리 난다거나. 그죠? 그렇게도 가능하죠. 그 전자출판은 그렇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문자뿐 아니라 이런 것들도 넣어가지고 우리가 꾸밀 수 있더라. 자, 전자출판은 디지털로 문자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. 맞죠, 그죠? 컴퓨터로 했으니까 당연히 저장하고 보관하고 그 저장한 걸또 다른 데 가서 또 써볼 수도 있고, 그죠? 문자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체. 최근 전자출판은 홍보용 책자나 소규모 출판 등에 많이 사용되더라. 제가 말씀드렸죠, 전번에, 그죠? 가족 사진 이런 거 책으로 만든다거나, 그런 거 많을 만하면 내가 사진 한 20장 보내주면 그걸 조그만 책으로 만들어줘요. 또는 요즘에 애기들 이제 노는 엄마들을 어떻게 그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, 그 자기들 홈페이지 와가지고, 그 이제 일기를 쓰래요. 일기 쓰고 사진도 올리고 하면요. 그 일기와 사진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으로, 공짜로 만들어줘요. 한 2만 얼마 하는 책을 만들어줘요. 그러면, 유아 일기가 바로 책으로 출판이 돼가지고 나한테로 배달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입하고 이제 뭐도 물건도 뭐 광고도 보고 해야 되겠죠. 하지만 엄마들은 그런 거 잘합니다. 그래갖고 해가지고 하루하루 일기 쓰고 사진도 하나씩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게 책으로 딱 만들어 집으로 배달했을 때 멋집니다. 그게 딱 보면요. 깔끔하게 책으로 딱 만들어 봐요.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. 홍보용이나 아니면 소규모 출판이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다. 저 인터넷에 우리가 가가지고 출판 뭐책 만들기 누르면 쫙 나와요. 사이트들이. 그거 가면 이제 내가 한글로 만든 문서나 이런 거 올리면 뭐 돈을 얼마 주고 이러면 바로 책으로 만들어집니다. 한 3장, 4장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. 자.